대준님이 왜? 남편이 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 몇 년째 몸이 좀안 좋거든. 엄마 몸안 좋은 거는 엄마가 이걸 처음 보러 댕기는 건 아니잖아. 처음 보는 거라. 안 봤어. 왜? 왜안 보러 댕기는데 몸이 그만 아픈데? 엄마 여기는 칠성공주를 엄마 빠뜨려가 시주단자 내려왔던 집이잖아요. 시주단자가 내려왔던 집에 그 시주단자가 없어졌잖아. 그렇게 하면서 대조님이 엄마 있잖아. 아프기 시작할 시점에는 산바람이 불었잖아. 이 집에 그 원래 대조님이 원래 몇 살이신데요? 60 너의 돼지띠. 64살 돼지띠. 그리고 엄마 이 사람은 원래부터도 엄마 몸이 조금 이리 안 좋았던 기질은 있어요. 원래부터 몸소가 좀 약해. 원래부터도 좀 약한 거는 아마 여기 할머니 몸소 막 타고 있었잖아, 계속. 그리고 이분이 엄마 지차라도 있잖아. 지차라도 마지노로 타락했거든요. 어? 이 사람은 마지예요. 마지라도 마지노로, 지차라도 마지노로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엄마 있잖아. 이 사람은 원래부터 막 몸소가 많이 안 좋았던 사람이야. 기력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몇월 며칠인데요. 7월 27일. 아이고, 엄마. 여 칠성공주 엄마 있잖아. 여기 칠성의 할매, 우때 할매 두 분에다가 여 칠성공주 내려왔던 집이잖아. 원래 마지노는 왜 바다라 캐슬긴데 왜? 시어머니가 이거 시주 안 모시고 있던가요? 어? 없었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마지가 아니겠지? 네. 그래, 시어머니 마지가 아니니까, 이 집에는 엄마 마지 집안에 시주 세준단자 내려갔던 집이잖아. 근데 이제 시부모, 이 사람은 마지인데, 시부모가 마진 거 아닌 거야, 엄마. 그 마지 쪽에서 세준단자를 안 모시잖아. 그래서 엄마 있잖아. 이 사람이 계속 몸이 좀 아픈 거라, 성씨는. 배가 근데 있잖아, 지금, 그, 아빠가 엄마 몸소 누군지는 내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이렇게 골골골골 이래 왔다 하더라도 내가 7, 8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을까? 5, 6년, 7, 8년 전부터 엄마 몸이 안 좋았는데, 옛날 그 산바람은 엄마 지나더라도 산소 이상했잖아요. 산소 산탈 몇탈 났잖아요. 이게 산바람 이상을 나면서 그때 아프기 전에 이동 안 했어? 집 이동 안 했어요? 집 이동한 건 없고, 그러면 아마 산탈 묘탈에다, 죽은 사람 집도 이동이거든. 지금 산탈 묘탈 엄마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지금 몸이 안 좋은 건데, 그 이름 있는 병이 들어와도 아마 지금 들어와야 되고, 수술 살 때를 아마 쳐도 쳐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 지금 그래도 이제 엄마 덕에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 엄마가 이게 아마 49을 아마 넘어오면서부터 엄마도 지금 가부살 끼잖아, 이게. 건강수 많이 안 좋아. 지금 뭐 수술. 수술하는 거좀 이래 마비된 일이 좀 반. 신경 그 있겠네. 신경 쪽으로 쳐부는가 봐. 아니, 네. 말을 똑바로 해줘야 네, 되지. 뇌경색, 뇌경색. 그래, 뇌경색이 엄마가 이상바람에서 두드려 치고 산신충 맞아붙잖아. 산, 나는 축이야, 이게. 그, 이제 이게 반신이 엄마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사주의 엄마 있잖아. 이게 반신이 충맞아라 하는 거는 산바람밖에 없어요. 반신축살이 돌아오는 건 엄마 있잖아. 산바람이고. 이제 엄마도 이제 힘에 부쳐. 아직도 본인이 보고 있어요. 언제 병원에 있어? 언제 병원에 그래, 있는데 병원에 있어야 얼마나 된다. 있을 얼마나 있을랑고 맹은 기나 싶어서. 아이고, 명점 치라고, 내보고. 아니, 엄마 걔는 벌써 그럼. 갔어야 될 사람인데, 의학이 엄마 살렸잖아요. 의학의 힘으로 엄마 이 사람이 온 사람이지. 아마 내가 볼때 엄마가 아마 이거 49 아마 이거, 이때부터 엄마는 아마 그 가부대락 했는데 뭐. 이별 나는 이별이잖아. 영감 있다 하더라도 아, 맞아. 엄마는 혼자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은 엄마 있잖아. 의학의 힘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엄마 이제 가는 거는 천명은 하면 다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난 아까 남편 거 묻는다 걔 깜짝 놀랐어요. 남편 걸 묻는다 얘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고 지금 엄마는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싫어. 남자 자체가 싫더라. 근데 엄마가 지금 있잖아. 한 2년 전에라도 사람이 따라도 따라서야 되거든. 지금 그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간디. 한 번도 안봐 없었어. 없었어. 없어. 엄마 얼굴은 안 근데 나온다, 좋은 이게. 사람 있으면 엄마 만나고 얼굴은 이제 안 싶다. 나온다. 좋은 사람 있으면 이제 만나가. 아, 남자 자체가 싫더라. 지치구나, 그런가 봐. 그래도 있다고 가는가 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엄마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가 이제 친구 동무 삼아라도 있잖아. 커피라도 한잔 먹는 사람 있어야 돼. 좋은 사람 있으면 맞네.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을 게네, 그런가 보다. 살아있을 게네, 그렇게 하는데. 엄마, 이 집에 약 먹고 자살한 사람이 누구야? 약 먹고 자살한 사람.
자살고 하나 딱 앞에 딱 섰네. 자살고 있거든요. 약사고 자살고 이 시댁에 못 들어봤어요. 우리 시아버씨가 그때 약 먹고 갈락하다가 약 먹는 건 없는 시끄냈는 거나 모르겠다. 우리 시아버씨 무슨 말이고? 시어른. 죽는다 하면서 약 먹고 죽는다 하지만 약 먹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하니까 그게 않더라고. 죽으려고 막 약을 몰락하는 것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는 못 살고 돌아가셨고. 명은 짧아. 66세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약 먹고 돌아가셨는지 했는지는 잘 모른다 말이잖아요. 그 약 먹고 자살고가 걸렸어요. 그분이 지금 있잖아. 이 사람한테 지금 많이 매여가 있는 거야. 그분을 때려 붓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엄마가 지금 생각해 볼 거는 이분이 지금 몸져 누운 지가 그 신경축 맞았는지가 언제냐고. 6, 7년 된 거 맞아요. 네. 한 엄마 이거 49 넘어오면서 49, 50, 한 그 정도 됐겠다. 그자 5, 6년 됐. 그래 한 5, 6년 그자 한 그럼 시아버지는 아마 죽은 지가 한 좀 됐을 거니까 20년. 그래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 그 시아버지 산소 손댄 거 없어요? 안 됐어. 어? 네 안 됐어. 본인들은 손 안 댔겠지. 손 안 그대로 저 있는데 군이 있는데 군이. 군이 쪽에 있다 해도 네. 그쪽에 그 주랑에 손 댄 거 없냐고 산바람 쪽에.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다 돌아가셨어. 그래 그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96일 만에 돌아가셨어. 한 해에 96일. 한 해에. 그것도 희한하네 그것도. 어떻게 그 시어머니 씨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산탈 몇 탈이 났다 가는 거 보니까 그 주량에서 엄마 집게만 보지 마시고요. 아마 그때쯤에서 있잖아 누군가가 집안에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은 산바람에 산신추가 이거는 신경으로 칠 일은 없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약 먹고 자살고 해서 엄마 있잖아 그 부친자에서 이 사람을 건드려가 왕래했던 건 있어요. 그래가 지금 속이 먼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머리를 쳤다 이 말이라. 그래 이 사람 암수는 엄마 들어오라 했었어도 신경을 쳐가지고 돌아오는 건 산바람축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엄마가 이거를 있잖아 그 엄마가 이제 사람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그거 한다고 나오고 엄마가 지금 올해 내년에는 사람 인연자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연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친구 삼아 동무 삼아 엄마도 커피 한잔 먹고 살아래. 왜냐면은 지금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지금. 그자 그래 너무 붙잡고 있고 지금 이 애를 지금 많이 먹고 있다. 그 요양원에 지금 가 있잖아요. 요양원에 가 있어. 네. 문성 한방병원에. 문성 한방병원에. 그 병원비도 엄마 다 될까 이가. 응, 그래 힘이 든다니까 나도 지치.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든다 지금 지치니까 그래도 뭐 부부 아직까지 내가 볼 때 엄마 아직 지금 올해 뭐 해오는 것들 아니 넘을 것 같다 어? 올해 해오는 넘을 것 같고요 예. 내가 볼 때 뭐 자기 아버지 수명만큼은 더 안 살겠습니까 그치 엄마가 너무 지극 증상에 뭐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불쾌를 많이 다녔어 그 불쾌를 말아 댕기는데 빌던 줄기 할머니 줄기 주랑이 저녁에 간다. 그렇다 그래 엄마도 있잖아 이거 원래 가면은 그래도 엄마도 조실 보험하고 이렇게 칠성에 공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시주 공주를이나 받들고 살지. 시주 공주를 받들고 살았으면은 엄마는 맞이잖아 본인은 그죠 맏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이 집에 칠성 공주는 지금 따끔 공주는 없다고 지금 일어나와. 그래도 엄마가 빌고 살았는 건 있어도. 근데 본인이 자꾸 그래 빌고 살면은 신줄이 밑으로 내려간대. 그걸 알아야 되지. 엄마가 그 딱 오바지고 항아 시주공주라도 엄마가 딱 모시고 살아보든가. 비는 공주래 있잖아. 엄마가 그냥 이렇게 막 살기는 산다 하더라도 그저 신줄만 자꾸 내려가잖아. 본인은 몸이 안 아파. 어? 영감 때문에 아플 새가 없는가? 하루가 뭐에 가는지 모르니 눈도만 나가고 해지만 집이 더. 그래 지쳐 뻗어 자쁘고. 한평생 엄마 그래 살아야 돼요. 손끝에 물마를 날은 없어야 되고 얼굴은 곱고 그렇다. 손도 곱고 막 그러네. 그래 엄마는 지금 이제 그 이분은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이제 천명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도 아직 명은 아직 남아 있어. 천명은 아마 다 된 사람이야. 천명은 다 된 사람인데 연장이 연맹. 연맹을 엄마가 시키다 보니까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죽는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 예, 죽는다 소리 안 나오고 엄마가 나 그냥 그 커피라도 한잔 물 사람 있으면 만나라 하는 거 보이. 전명이 뭐 자기 아버지 살 나이만큼은 삽니다 아직. 더 남았다고 봐야 돼 엄마 아직 3, 4년이 지나봐야 된다. 막 집안 누워갖고 막 백수 누리게 생겼다 요. 어? 누워서 백수 누리게 생겼다. 골치 아프다. 어? 아직 엄마 가보니까는 죽을 생각은 아니잖아. 어?
백수하게 생겼다. 내가 보니 엄마가 먼저 자빠지겠어요. 돈에 작살나도 작살나겠다. 그렇다 한다. 장사는 좀 돼야 되겠다. 누가? 내가. 엄마는 그래도 원래 지금 운좀 봤지 왜 그랬노? 엄마는 작년보다 원래 나. 원래가 났어요. 작년보다 원래 나. 무슨 장사하는데? 화장품하고 막 투자합니다. 화장품 망판하고 쓰레기 지압 침대 감 들어왔어요. 그런가. 원래가 그래도 작년보다 원래 낫다. 작년보다 원래 낫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작년까지도 엄마도 그래도 좀 많이 좀 힘들었다 하면 힘들었거든. 근데 그래도 원래는 좀 낫거든요. 원래 낫다 하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만나라 소리도 나온다. 그래도 원래는 엄마 기인도 있어. 그게 기인부라 기인덕도 있다고 나오거든.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설랑가. 그게 꼭 엄마 만나는 그 인연자로만 보지 마. 그 기인은 엄마가 그거 왜 하는 업을 좀 이렇게 많이 소개를 많이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 엄마도 막그 사람 있고는 못 사는 거는 맞대, 엄마. 가볍게 만나야 되는데, 알았지? 크게 정주고 하지 말고. 알겠어. 엄마도 위장병 조심하고. 속이 안 좋더라 그러세요. 엄마 속이 안 좋아, 지금. 어? 속이 자꾸 배가 자꾸 한 번씩 아프더라고. 검사를 검진도 좀 받아봐요. 나는 엄마가 먼저 자빠질까봐 받아. 걱정이라고. 검진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가야지 하면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안 돼, 저거 위장하고 검사 좀 받아봐. 위장, 대장 검사 좀 받으세요. 그 속이 지금 많이 안 좋아. 속 할퀴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시리더라고 자꾸 몸에. 엄마가 지금 원래 간도 좀, 그 소화기 계통이야. 소화기 계통을 엄마가 조심해야 돼. 원래 이 사람이 있잖아. 암수가 들어오면은 암수가 들어오라겠지. 이 사람이 신경적으로는 엄마 그것밖에 없어요. 신경적으로는 엄마 그것밖에 없대. 산바람밖에 없다, 이 사람은. 그 산바람 축 맞은 거야, 이 사람이. 그것밖에 없다고 나온다. 그래, 엄마가 이 사람한테로 와야 될 암수라든지 이런 게 엄마가 오히려 올 수가 있으니까. 저 영감저 누보가 있는데 뭐 암수 오겠어요. 그자, 저 사람이 암수가 안 걸리고는 엄마 죽기 힘든데. 보험이나 좀 여놓고 가서. 보험 못 여체. 보험도 못 내놓는다, 못 내고. 보험 내놨는데 해약 다 해붙더라고요. 미쳤는 것 같아, 제가 진짜. 아들 데리고 마지 못하는 애가 살았다. 아들 때문에. 말로라 뭐 한다, 엄마 저거. 그냥 없는 영감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서 되고, 엄마는 엄마 손끝에 엄마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 서방떡 보고 엄마 살기는 어려 보여. 그리고 여기는 한번 진작에 이별을 해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 덕에 이제까지 살아있다. 이래서 자식 보고, 이 엄마 전미생들이 있잖아. 모성애가 강하거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엄마 그냥 그 다리로 살았다 생각해야 돼. 아마 내 남편 남주고 너무 남편 내 남자 삼아 살아야 되는 엄마 사주팔자 그래. 남편 있어도 엄마는 외로워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엄마 조심해 가시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한번 봐요. 알았죠? 네.